네, 직캠 라디오 K-POP 플래닛 세븐틴의 만세 듣고 왔습니다. 네,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또 저와 민규 군이 이렇게 뭐 DJ를 한다고 하니까 네네. 응원의 사연을 또 많이 보내주셨어요. 아, 정말 많은 사연들 중에 저희가 몇 개만 골라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김승은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빠들을 좋아하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세븐틴에 대한 사랑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크고 깊다고 자부할 수 있는 열혈 팬입니다. 바다 같은 분이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저처럼 응원하는 팬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화이팅 힘내세요. 그리고 DJ 맡으신 거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우리 조은주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오빠들, 라디오에서 만나니까 더 반갑네요. 오늘 기대할게요. 그리고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춤추는 거 너무 멋있어요. 앞으로 다치지 말고 건강 관리 잘해서 계속해서 멋있는 무대 보여주세요. 네. 네. 이제 또 환절기잖아요. 저희 맞아요. 멤버들도 감기를 한창 많이 걸렸었는데, 이제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몸 관리 잘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다음 사연입니다. 유나혜님이 보내주셨어요. 세븐틴이 DJ를 맡다니. 게다가 DJ가 호시랑 민규라니. 감격스러워요. 얘들아, 수고해. 믿고 듣는 세븐틴. 만세! 만세! 네. 감사합니다. 또 신다빈님입니다. 네, 직접 오빠들을 보러 가진 못해도 맨날 인터넷으로 영상 보면서 오빠들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캠 라디오 K-POP 플랜에 세븐틴이 떴다니! 야. 어떻게 이런 일이? KBS 너무 감사드려요. 민규 호시 오빠, 오늘 잘하세요. 제가 맨날 영상 돌려볼게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저희도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사연입니다. 권민지 양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고3이라서 한동안 라디오를 끊고 공부에만 열중을 했는데요. 세븐틴이 K-POP 플래닛에 떴다는 소식을 듣고 라디오를 다시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저를 봐서라도 힘내서 잘해주세요. 네, 화이팅! 화이팅! 아, 또 고3이면 지금 저랑 친구거든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맞아요. 정말 또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또 수험생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네, 모두 모두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하세요. 네. 자, 그럼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광고. 안녕하십니까. 시스타 보라입니다. 올 가을 모바일 11분간은 혜택이 풍년입니다. 심쿵 딜, 긴급공수, 내 맘대로 선택 할인. 10월엔 다양한 혜택이 기다리는 모바일 11번가로. 가을 쇼핑에도 기쁜 일이 시작됩니다. 11번가.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com. 영어 초보자의 문제는 단어들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답은 시원스쿨. 단어 연결만 잘 되면 왕왕 초보라도 영어 진짜 잘할 수 있어요. I wanna go and get some coffee. 영어는 시원스쿨. 실력 있는 대학에서 실력 있는 인재가 자랍니다. 한양여자대학교 전문대학 기관평가 인증 획득. 실무형 전공교육으로 실력 있는 인재로 키웁니다. 한양여자대학교 고등직업교육 품질인증대학 3점. 실력이 실력을 키웁니다. 실력이 매력이다. 한양여자대학교. 유산균 3원칙. 1. 유산균은 살아있어야 한다. 캡슐 안에서도. 2. 유산균은 살아있어야 한다. 유통 중에도. 3. 유산균은 살아있어야 한다. 장 속에서도. 오늘 당신이 섭취한 유산균은 살아있습니까? 처음부터 섭취하는 순간까지 살아있는 유산균 셀티아이.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오늘 아내에게 문자가 왔다. 일찍 와. 할말 있어. 아니, 왜 또? 아니, 무슨 할 말? 걱정이 먹구름처럼 밀려온다.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비상금이 걸렸나? 아니면 누가 아픈가? 장모? 아니면 아버지? 그 걱정 메리츠가 AS 해드립니다. 걱정을 혁신하다. 메리츠 화재. 띠꼴 땡길 땐 메리츠. 허리 허리 남자는 허리 삼성 침대. 허리 허리 신호는 허리 삼성 침대. 직장인 튼튼 허리. Let's go. 꾹 주는 센세이 4년의 시간, 하늘과 땅의 노력, 절정의 생명력 모두 모여 여자의 어린 혈색으로 인삼 열매의 귀한 힘을 고스란히 담아내다. 단아한 유스베리 에너지 에센스. 피부에 붉은 생기를. 단아한. 서울랜드 할로윈 고스트가 초대장을 보냈다. 네가 초대했다고? 좀비 덤 드라큘라 호박귀신 다 모였대. 심장이 콩깍콩깍. 온몸이 오싸오싸. 으쌰한 할로윈 고스트 라바 떠먹과 즐기는 서울랜드 할로윈 페스티벌. 서울랜드 할로윈 축제도
장소 역시 서울랜드. 자기야, 우리 세계여행 가자. 세계여행? 지금? 어디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호선 학여행 세택에서 모두 투어 여행 박람회를 한대. 아, 작년처럼 여행 상품 특가전도 하겠네. 오케이, 렛츠고. 대한민국 여행의 기준이 되다. 여러분은 지금 KBS 쿨 FM, GKM 라디오 K-POP 플리넷을 듣고 계십니다. 방송사상 최초의 GKM 라디오. 다른 라디오에선 볼 수 없는 초밀착 GKM 영상은 본 방송 후 KBS 라디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콩과 K-POP 플래닛 홈페이지에서 독점 공개됩니다. 해외 팬들을 위한 영어 자막 GKM도 제공될 예정이니 자세한 업로드 일정은 홈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네, 일단 GKM 라디오 K-POP 플래닛에 대해 잠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GKM 라디오는요, KBS 콩을 검색하시고 콩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시면 방송이 나가고 며칠 후에 호시민규의 GKM 버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 못다한 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민규씨와 제가 준비한 것들을 한번 잠깐 예고해볼까요? 네. 네, 먼저 저와 민규씨가 또 퍼포먼스 유닛과 힙합 유닛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저의 끼를 전수해드리는 시간 배워 봅시다! 코너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사연을 남겨주셨죠. 소년, 소녀의 상상 러브스토리, 여러분들이 저희를 위해 만드는 깨알같은 소셜, 세븐틴의 소설극장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가지 버전으로 사랑을 전하는 시간 뿅뿅아 사랑해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저는 이 세가지 코너 중에 세븐틴의 소설극장이 가장 기대가 돼요. 네. 또 저의 연기력도 보여줄 수 있는 코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민규군이 네. 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관심 많습니다. 정말 오늘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주세요. 네, 또 오늘 또 저희를 또 네, 도와주는 또 게스트분이 한 분 나와 계십니다. 아까부터 계속 리액션을 해주시려고 막 네. 안절부절이에요, 지금. 네네네. 네,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세븐틴의 막내, 디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디노군,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의 퍼포먼스 팀에 속해 있는 작은 거인 막내 디노입니다. 야, 디노군, 안녕하세요. 네. 오늘 특별 게스트로 오셨어요. 네. 저희 라디오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실지. 네, 게스트로서 네. 에너지를 활활 불어넣는 그런 에너지 활력소 같은 역할을 하고 싶네요. 네. 네. 아, 또 오늘은 세븐틴에서 세 분이 나와가지고 세븐틴이 됐네요. 세븐틴. 네, 세븐틴. 네, 세븐틴. 아, 예. 네. 세븐틴. 오자고 한 얘기니까요, 웃어주세요. 네. 웃을 수 있잖아요. 네네. 네. 웃는데 돈이 나가니까 뭐가 나가니까. 네. 자, 일단 디노가 오늘 왔으니까. 네. 뭐, 준비한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 세븐틴을 알리기 위한 신문 10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바짝 긴장하시고 빠르게 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아, 시간은 30초니까요. 네. 생각하지 말고 바로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오늘 또 알겠습니다. DJ가 처음이라서 굉장히 네. 떨립니다. 예. 바로 들어갈까요? 네. 민경 네. 먼저 시작할게요. 저부터 알겠습니다. 이름과 나이는? 민규 19살. 출생지는? 안양. 그룹 내 포지션은? 힙합팀. 그룹 내 서열은 메디? 중간. 내가 가장 잘하는 건? 라디오 DJ. 내가 가장 아끼는 건? 아, 우리 팬들. 요즘 나를 웃게 하는 세 가지는? 라디오, 솔직히 멤버. 그 다음에 우리 팬들. 아, 솔직히 멤버들의 외모 순위는? 상위권. 이상형은? 우리 엄마 같은 여자. DJ가 된 소감은? 아,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 거고요. 진짜 이 기회 놓치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 야, 네. 생각보다 빨리 하네. 그러니까요. 30초가 아직 안 넘은 거죠? 네. 아우, 다행입니다. 야, 진짜 잘한다, 너. 그러면 바로 네. 호시 씨 갈까요? 아, 저 바로 갑니까? 네. 네. 이름과 나이는? 호시 20살. 출생지는? 남양주. 그룹 내 포지션은? 퍼포먼스 리더. 가수가 된 이유는? 신형재 선배님. 가수가 안 되었다면 지금 뭐라고 있을까? 글쎄, 태권도? 내가 가장 아끼는 건? 우리 팬분들? 요즘 나를 웃게 하는 세 가지는? 라디오, 히트 플래닛, 라디오 고정시켜주세요. 멤버 중 가장 어색한 사람은? 없는 디노. 이상형은? 이상형이 합리다는 여자? DJ가 된 소감은? 오늘 정말 새로운 장르에 또 이렇게 뭐 새로운 네, 도전해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슬아슬했어요.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네, 아슬아슬했어요. 네. 이게 밀당 아니겠습니까? 박자와 밀당하는 남. 역시. 네. 아. 뭐 질문 없어요? 보통 이런 거 하면은 네. 네 좀 궁금한 게 아, 좀 저는 신선했던 게 4번에 네. 가수가 된 이유한테 신용재 선배님이라고. 네, 제가 굉장히 좋아요. 아, 굉장히 센스 있는데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저는 호시군한테 질문할 게 있어요. 네. 8번에 가장 어색한 멤버. 네. 없는 디노. 그 디노 약간 디노 그 약간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아, 웃자고 한 얘기인데. 네, 실제로는 어색하지 않잖아요. 네. 사실 네. 저희 멤버 중에 어색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네, 뽑자고 하기에는 좀 뭐 해서 그냥 재미로 네. 디노군을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지캠 라디오 K-POP 플래닛 21회 세븐틴편 민규호 씨 그리고 우리 막내 디노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앞서 예고한 대로 퍼포먼스와 힙합 댄스를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배워 봅시다. 야, 정말 이게 사실 네. 처음 이렇게 해봤는데 소리가 딱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저희가 막 연습할 때는 배워 봅시다 빠밤 막 이렇게 했거든요. 저희끼리 했는데 네. 네, 일단 지난주에 정한 씨와 또 우지 씨가 청취자분들을 대상으로 노래를 또 가르쳐줬대요. 네. 정황 씨랑 이제 우지 형이 네. 그 보컬 팀이어서 아마 네네. 그쵸 보컬을 알려드렸겠죠. 네, 그렇겠죠. 또 오늘은 근데 전화 연결로 이제 음악을 가르쳐드릴 수가 없어서 네. 제작진 분들을 한번 모셔가지고 네 한번 저희가 안무를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이 코너를 위해서는 뭔가 그 필이 굉장히 충만하고 아, 그렇네. 뭔가 그 소울이 느껴지는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딱 저기 한 분이 보입니다. 예. 아 안녕하세요 상렬 PD님. 아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와. 정말 멋있습니다. 네. 네, 피니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에서 조연출 맡고 있는 최상렬 PD. 네. 야, 정말 혹시 평소에 춤을 좋아하시나요? 제가 춤을 정말 싫어합니다. 아, 정말 오늘 이후로 춤을 좋아하는 계기가 되기를 네, 네, 바랍니다. 혹시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음악 소리 큰 데 놀러 가고 막 춤추고 막 이런 거 좋아하세요? 아니 저 클럽은 가본 적이 없고 그런 것도 네, 제가 늘 선비 같은 생활을 하기 때문에 헬스클럽 말고는 클럽은 좀 아~ 선비남 네. 아 그럼 뭐 혹시 학창시절에 좋아했던 가수분들이나 네 따라하시는 아 좋아하는 가수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 신나는 발라드 야 네. 신나는 발라드 보통 세븐틴이 이렇게 DJ를 보면 세븐틴을 한 번쯤 말해줄 텐데 아 아쉬워요 네 그래요 네 아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또 저희 안무를 한번 네,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네. 네, 어떻게 각오 한번 네. 각오는 핵노잼 아, 핵노잼 핵노잼 최대한 재미없게 해서 네. 편집을 당하게 하는 게 저희가 아. 저희 목표입니다. 저희가 이걸 핵잼으로 만들어서 편집을 그렇죠. 절대 안 당하게 하는 게 네. 저희 목표입니다. 아, 네. PD님 얼굴이 또 방송에 꼭 나오길 바랍니다. 저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퍼포먼스를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 가질까요? 네 본격적으로 만세 안무를 배워볼 건데요. 네네. 우선 퍼포먼스 팀 리더 형이 네 제가 형이에요. 그 형, 호시 형. 네, 아, 네. 호시 형이 네,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진행을 해주세요. 네, 네. 일단 저희 안무 중에 힘춤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인트 안무죠? 네. 일단은 제가 이 안무를 창작할 때는 네. 뭔가 교복 입은 그 학생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가방을 메고 세븐, 에잇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정말 간단하죠? 힘을 뿌렸을 때 하는 안무입니다. 한번 노래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 이게 박자가 어떻게 되냐면은 5, 6, 7, 8 1, 2, 3, 4 이렇게 돼요. 끝이에요 이게. 네, 너무 끝이 간단해요. 아? 잠깐소녀야 나를 사랑해 7, 8 1, 2, 3, 4 5, 6, 7, 8 네. 아, 네. 이때 또 표정을 네. 또 삐지셔야 돼요. 이렇게 삐지셔야 돼. 역시 퍼포먼스 리더 아니랄까봐 바로 끝나지 않아요. 네. 한번 음악에 맞춰서 라스트 한번 가죠. 네. 네. 이랬습니까? 자, 들어갑니다. 이 사비 편하게. 5, 6, 7, 8 1, 2, 3, 4 네. 야. 또 혹시 배워보고 싶은 퍼포먼스 있나요? 또 저희 팀의 막내가 마이클 네. 찬슨이라고 네, 마이클 잭슨의 네, 그런 춤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아, 그 사실 어려운 거는 전혀 문워크 한번 볼까요? 문워크? 문워크는 그, 사실 조금 만만하게 생각되는 거는 네네. 만세할 때 이렇게 아~ 그러면은 네. 만세춤을 우리 디노군이 한번 네 만세춤을 네, 가르쳐드리는 걸로 합시다. 이 안무가 정말 보이는 것처럼 쉬워요. 되게 쉽고 모두가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안무예요. 이 안무는 온몸에 힘을 빼셔야 돼요. 맞아요. 네. 느끼셔야 됩니다. 네. 느끼셔야 되는데 두 팔 이렇게 부처에서 빼주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느끼시면서 아 황홀한 표정으로 오른쪽부터 이렇게 물결을 타주시면 돼요. 이렇게 마치 네. 무용을 하듯이 네 그리고 환하게 웃어주시면 완성! 야 완성! 네. 정말 쉽죠? 네. 네 한번 그럼 훅부부터 한번 음악을 틀어드릴까요? 니 쌤 에 아 여기 아니죠. 그 전부터 다시 뜨겠습니다 제가. 아니 큐 DJ
자, 우리 쿵! 쿵 형! 5, 6, 7, 8 웃어주세요, 밝게. 예, 예. 예, 아, 우리 상열 PD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정 힘드셨을 거예요, 네. 지금. 정말, 네, 순식간에 사라지시네요. PD님, 벌써 가시면 안 됩니다. 나와주세요. 네. 일단은, 이렇게 상열 PD님과 함께, 네, 안무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 네. 우리 김호군, 네, 어떠세요? 우선 정말 열심히 따라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퍼포먼스 팀에 속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위기감이 들 정도로 정말 손색이 없으실 정도로 너무 잘해주셔서 세븐틴에 들어와도 네. 손색이 없다. 네. 허나 지금 13명의 자리 꼭 꽉 차 있기 때문에 꽉 차 있습니다. 네. 네. 아, 정말 만약에 혹시 12명이었으면 큰일 났을 거예요. 정말 들어오셨을 네. 거예요. 진짜 네. 오늘 정말 저는 우리 상렬 PD님을 네.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정말. 네. 아, 그럼 이쯤에서 배워봅시다 코너를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네, 굉장히 빨리 정리되죠? 아, 예. 이게 바로 저희의 묘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제가 가장 기대가 되는 코너입니다. 네. 아, 세븐틴의 소설극장으로 돌아올게요. 네. 제가 노래를 추천 하나 해드릴게요. 퍼포먼스 유닛의 세븐틴의 OMG. 만나보세요. Oh my god, oh my god. 지캠 라디오 K-POP 플래닛 세븐틴의 OMG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세븐틴의 소설극장. 네, 많은 청취자분들이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통해서 세븐틴과 함께하고 싶은 러브스토리, 망상소설, 상상이야기들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제가 살짝 봤거든요. 네네. 정말 오늘 아니면 해보지 못할 대사들입니다. 아, 진짜요? 정말 기대되는데요. 여러분들 가슴 꼭 주셔 잡으세요. 예, 손가락도 네. 쫙 펴 주세요. 네. 오늘은 조금 손가락질을 손가락에 죄송합니다. 네. 오늘 좀 손가락에 다리미질 좀. 네. 네. 아, 네. 네.
자, 일단 원래 우리 청취자분들도 원하시니까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도 연기돌로 한번 거듭이 나보겠습니다. 네, 그럼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진욱은? 네, 안예지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와 호시는 3년 된 친구 사이입니다. 저에게 있어 호시는 남자 사람 친구죠. 오늘도 역시나 같이 공부를 끝내고 집에 가는 길에 버스 맨 뒷좌석에 이어폰을 나눠 끼고 노래를 들으며 하교하고 있죠. 갑자기 들려오는 노래. 아, 노래 좋다. 노래 좋아? 응, 누구 노래야? 내 노래. 응? 네 노래? 이거 내 마음이야. 요즘 짝사랑하냐? 어. 왜, 누구? 누구 좋아하는데? 너. 이 노래 너를 향한 내 마음이야. 이제 친구 그만하자. 너 내 여자해라. 잘 그랬잖아요 정말. 아, 왜 호시고 얼굴이 빨개져요 이거? 네? 아, 제가 네. 이런 대사 처음 해봤어요. 아, 네.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남녀 관계에 네. 우정이 정말 우정으로만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은 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 네. 네. 아,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기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7살 고등학교 1학년. 네. 사랑과 우정. 꼭 우정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우정을 해서 쭉 이어나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도 우정으로만으로도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지금 네, 디노 씨의 생각에 동감합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소설 구절로 넘어갈게요. 넘어갑시다. 네. 손명현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When your legs don't work like they used to before. 오늘은 오랜만에 남자친구랑 만나서 데이트를 했는데 정말 사소한 일로 다퉈서 데이트다운 데이트도 제대로 못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자꾸 사소한 문제로 싸우는 게 싫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슬픈 고민에 빠졌는데 남자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따르릉 따르릉 치크. 자기야 왜 그래? 화났어? 뭐야 됐어. 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맨날 미안하다고만 하고 됐어. 야 나 지금 너네 집 앞이야. 손명현이 90불통. 내가 그렇게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는데 어쩜 그렇게 뒤를 한 번도 안 돌아보냐. 얼른 나와. 야 너무 로맨틱해요. 네 뒤를 밟았네요. 너무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로맨틱한 건가요? 아니 뒤를 밟았다기보다는 네. 정말 그 화난 여자친구를 위해서 네. 남자가 네. 이렇게 화를 풀어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그림이 너무 로맨틱해요. 네. 아 일단은 그럼 민규 군은 만약에 화난 애인에게 네. 어떻게 화를 풀어줄 건지. 저는 정말 이 대사에 나왔던 것처럼 네네. 이렇게 정말 불쑥 찾아가서 네. 화를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는 그럼 한번 디노 군에게 또 여쭤보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흥분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네네. 그런 걸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이 남자친구의 네. 애교가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애교? 네, 애교 한 방이면 이제 흥분이 좀 가라앉을 것 같은 느낌? 그럼 그 애교 네.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네, 여자분 제가요? 예예 예, 예. 아, 네. 애교 어떤 얘기를 애교 대사? 자기야 화났어? 화 풀어 내가 잘할게 까지 내가 잘할게 까지 해야 잘할게. 돼요? 귀엽게? 네. 막내답게? 시작! 자기야 화났어? 내가 잘할게. 제발. 네 다음 사연 읽어주세요. 네. 네. 김효경씨 사연입니다. 순영오빠랑 저는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일에 한 번 오늘은 순영오빠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오빠한테 예고 없이 찾아갔어요. 그런데 오빠가 집 앞에서 다른 여자랑 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우선 가슴을 진정시키고 일단 전화를 걸었죠. 따라랑 따라랑 오빠 어디야? 어? 어디긴 집이지. 아, 진짜 집 맞아? 아 당연하지 왜 그래 또. 집에서 뭐 하는데? 누구랑 있어? 쉬고 있지. 왜 자꾸 그럴까 우리 효경이? 알았어 쉬어. 야 김효경. 왜? 다 보고 있어. 빨리 나와. 그 뒤에서
너 숨어서 전화하면 모를 것 같냐? 아니 그렇고 옆에 있는 여자 누군데? 동생이야 동생. 빨리 나와서 인사해. Try it again. I love songs play. 야, 아, 로맨틱하네요. 그러게요. 네요. 아 그러면은 우리 네. 디노군. 네. 만약에 혹시 여자친구가 몰래 집 앞에 찾아오면 어떨 것 같아요? 우선 가슴이 한번 훅 내려갈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완전 분주해지겠죠. 빨리 거울 보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아. 저 같으면. 그렇죠. 왜냐면 여자친구에게는 저의 이쁜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게 저는 사람의 심리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근데 갑자기 불쑥 찾아오면.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정말.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진짜로. 네, 네. 그럼 바로 다음 소설극장 이어갈게요. 네. 네 이우빈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애교, 애교. 저는 세븐틴의 민규와 비밀 연애 중이에요. 어머. 회사에서도 모르고 멤버들도 모르고 팬들은 당연히 모르고 저희 둘만 아는 비밀이죠. 아무도 모르지만 벌써 1년 넘게 알콩달콩 잘 만나고 있는데요. 사실 민규가 모르는 사실인데 저는 세븐틴의 호시오빠 팬이었어요. 근데 민규가 알면 서운하니까 말도 안 했는데 어느 날 제 지갑에 든 호시오빠의 사진을 민규가 발견하고 만 겁니다. 두둠. 야 유빈 너 이거 뭐야? 뭐가? 이거 사진 뭐냐고. 어? 아니 그게 아니라 너 호시오빠 좋아하냐? 아 귀엽잖아. 팬으로서 좋아하는 거지. 이젠 자기를 더 좋아해. 아, 됐어. 여태까지 말도 안 한 것 봐. 너 그래서 맨날 호시 형 뭐 하냐고 물어본 거야? 너 내가 더 좋아? 호시 형이 더 좋아? 아, 호시가 좀 좋은 것 같기도 한데 나는 근데 너를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한데 글쎄 난 너를 좋아하는 것 야, 같아. 응? 너 이 사진 한 번만 더 보여봐. 버려. 알았지? 앞으로 가지고 다니지도 마. 진짜 화낼 거야. 버리면은 그래 알겠어. 난 김민규 바라기예요. 알라비 쪽쪽쪽. 네. 야. 너 호시의 팬이었네요. 네. 그러게요. 알라비 쪽쪽 잘 들었습니다. 네, 알라비 쪽쪽쪽. 네. 호시군. 네네. 정말, 그러니까, 호시군의 여자친구가 네. 저희 멤버의 팬이라면. 아 어떨 것 같아요? 일단 사인과 멘트를 좀 적어서 그걸 그렇죠. 갖다 드릴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왜냐면 저는 굉장히 쿨하거든요. 네. 제 여자를 지킬 자신이 있고요. 쿨한 남자. 네. 우리 민규 군은 어떨 것 같아요? 저도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멤버들 소개시켜주고 아 우리 가족 같은 멤버들이다. 그렇죠. 네 소개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가족 같은 멤버들이기 때문에 네. 뭐 더 뭐 이렇게 질투 같은 건 안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막내 디노 군 어떨 것 같아요? 저도 쿨하게. 아 오히려 그런 사인이나 이런 걸 더 주면 여자친구가 더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네. 더 좋아하니까 뭐 저는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럼 여러분 잠시 노래 듣고 와서 세븐틴의 소설극장 이어갈게요. 네. 이번엔 제 추천곡입니다. 세븐틴의 표정관리. 음악하는 남자가 좀 멋진 것 같대. 무심한 척 말해. 이거 별거 아닌데. 그 다음 그녀 말해. 너 자꾸 front 할래. No, I don't. 안 되실 like 어디 놀러 가지? 한밤 중에 한강은 어때? 강가를 옆에 두고 바람은 선선하게. 다 입고 너와 걸어갈래. 어깨에 머리를 살포시 기댄 다음에. 고개를 살짝 어울려 잡아줄 때. Yeah. I try to play it cool. But 결국엔 넌 날 웃게 만들어. Yeah, that's you. 오빠라고 치고 너라고 불러도 돼. 근데 내 표정은 꼴먹은 꼬맹이네. 아까야 겸날 봤는데 불쌍 눈이 마주쳐 멍 때려 아침밥으로 쳤네. 네 꼬리에 홀렸네. 날 보고 비웃어 자꾸 왜 내가 무엇던데. 집에 가 거울 속 표정 보니 그래 티가 나네. 정말은 못게 보이네. I woke up 꿈마저도 baby 널 따라다니는 꿈꿔 어떡해. 다른 소녀들 너만큼은 안 돼. 세븐틴은 표정 관리 안 돼. 내 눈에만 복장 불량 발물을 발조차도 안 보이게 치마를 내려야만 조기 되목까지 다치고 꼭꼭 잠궈 새거리 숨어쉬게 학교길에서 퇴근길까지 한 개의 굿모닝에서 끝날까지 다시 더 폰을 못 놓게 계획들은 많은데 시작은 무슨 말도 못 꺼내 yeah.
설레는 듯 비현실적인 말투 문자 나로 밀당을 해 밀려서 방금 밀려는 땐 정신 못 차리기만 해 네가 당긴 땐 또 정신없이 해볼래 기차에는 딱 이상적이고 너랑 둘이가 내 방향만 마중 같이 걷고 밤맞게 걸은 반대편에서 마주쳐 있던 신호등 아래서 입 맞추는 거에 대해 너는 어때 꿈마저도 baby 별 따라 다니는 꿈꿔 어떡해 다른 소녀들 너만큼은 안돼 세븐틴은 표정 관리 안돼 내가 꿰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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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꿰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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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소녀들 너만큼은 안돼 세븐틴은 표정 관리 안돼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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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the rain I call you mine 밤을 따라 우리 밖에 줘 새벽이 지나 밤새서 해보고 싶어 꿈마저도 baby 네, 제 추천곡이었습니다. 세븐틴의 표정관리 듣고 왔고요. 네, 계속해서 세븐틴의 소설극장 이어가 볼게요. 네, 박서영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댄스 스포츠를 배우고 있는데요. 사실 학원에서 춤을 제일 잘 추는 호시랑 파트너 하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함께하지 못하게 됐어요. 네, 그러던 어느 날 제 파트너가 학원을 그만두고 호시의 파트너가 부상을 입게 돼서 저와 호시가 파트너가 됐죠. 드디어 만났네. 뭐가? 나 너랑 춤추고 싶었어. 진짜? 춤 좀 추더라. 너가 더 잘 추던데 뭐. 그리고 응? 너 들어올 때부터 좋아했어. 어? 정말? 사실은 나도 너 마음에 있었어. 춤 파트너 말고 내 인생의 파트너가 되어줄래? 또! 아 공연! 진짜 네 아, 우리 네네 호시 형은 여자친구가 춤을 잘 추면 어떨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사실 네. 저와 이런 성향이 맞고 안 맞고를 잘 이렇게 따지지는 않아요. 네. 근데 뭐 춤을 잘 추면 또 좋을 것 같기도 네. 하고. 근데 원래 저희 부모님이 네. 그러셨는데 네. 취향이나 성향이 약간 다른 사람이 좀 오래 간대요. 진짜요? 안 질리고. 네, 그렇대요. 그거 정말 놀라운데요? 그렇죠. 처음 들었죠? 네. 네. 아,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러니까 뭔가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네. 뭔가 더 소통할 수 있는 게 많아서 그렇죠. 금방 더 친해질 수 있고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럼 디노군은 어떨 것 같아요? 저도 민규 형 말대로 춤을 잘 추면 이제 공감대가 많이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저 가까워지고 더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네요. 사실 또 뭐 저희 멤버들로 예를 들면은 네. 저희는 뭐 거의 연습생 들어와서 네. 음악으로 진짜 친해지지 않았나요?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그렇죠. 음악으로 진짜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일이에요. 하이파이브. 그럼 바로 다음 사연. 네.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유림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민규랑 저는 같은 학교, 같은 학년입니다. 분명히 쟤를 좋아하는 거는 같은데, 표현도 잘 안 하고, 사귀자고도 안 하고, 두 달을 넘게 저를 헷갈리게 하고 있어요. 솔직히 이제 이 썸의 관계를 끝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하교를 하고 있었죠. 야 허유림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냐? 아 뭐야 놀랐잖아. 무슨 생각하냐고. 네 생각 아니거든. 진짜 어이가 없어. 그러냐? 뭐 그런 거 보니까 내 생각 했구먼. 착각은 자유세요. 야 너 스타킹 안 신었어? 아 오늘 늦게 일어나서 깜빡했다. 아니 쟤 추운데 감기 걸리게. 아니 감기 걸려도 내가 걸리지 네가 걸리냐? 잠깐 기다려봐. 내 거 재킷 입어. 너 진짜 앞으로 이렇게 얇게 입고 다니면 진짜 혼난다. 아니 그게 아니 스타킹 안 신고 왔는데 왜 잠바를 빌려준대. 너는 진짜 어이가 없지만 그래 고맙다. 야. 아 뭐긴 뭐야 내가 네 남자친구니까 그렇지? 네. 야 남자친구네요. 네. 그러게요.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친구입니다. 이 썸의 관계를 끝내고 싶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내가 너의 남자친구니까
아, 이렇게 돼버렸어요. 야, 진짜 대단합니다. 네. 한순간에 이렇게 연인이 되네요. 네. 네. 아니, 호시구는 네네. 그 썸이라는 게 네네.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썸의 기간이요? 네. 저는 뭔가 그 두 사람의 그런 약간 그 꽁냥꽁냥 시작된 후부터 네. 네. 이제 그분이 이제 고백할 때까지 기간이 전 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멋있다. 이거 정말 괜찮다. 멋있죠. 네. 그러니까 그 어떤 남녀가 만나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네네. 어떤 한 사람이 네. 그 상대방에게 당당하게 자신의 마음을 말할 수 있을 그 용기가 생길 때까지의 기간. 네. 네. 그게 바로 썸이 아닌가. 네. 일단 두 분 다 래퍼잖아요. 네. 가사를 꼭 쓰세요. 알겠죠?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 형한테 주고 네. 알겠지? 좋은 소스 감사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디노 군은 네. 이 썸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적당한 것 같아요? 너무 또 오래 끌면 또 지겹잖아요. 네, 저는 썸을 잘 안 타봐서 그쵸.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긴 또 진짜로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또 연습생 들어와서 연애할 네. 기간이 또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정말 노래와 썸을 탔죠. 네, 우리 순진 디노. 멋있어. 아, 노래와 썸. 이걸 어떻게 받아쳐? 아니, 왜 노래와 아직도 썸을 타고 있습니까? 연애해야지. 아, 노래 지금 이미 노래 나갔네. 아, 연애 중입니까? 네, 춤이랑 랩도 네, 함께. 아, 네. 그럼 우리 팬분들께 한번 고백해 주세요. 팬분 네? 뜬금없죠. 아, 우선 하나씩 할게요. 네. 아, 팬분들 정말 저희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앞으로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또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야, 오늘 또 이렇게 민규 군의 고백으로 이렇게 네. 오늘 또 사랑해요. 저희의 소설극장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시군. 네. 이렇게 세븐틴의 소설극장 끝이 났습니다. 네네. 어떠셨어요? 일단 정말 인생에서 네. 정말 얼마나 제가 아직 20년밖에 안 살았지만 정말 생애 처음 하는 경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DJ부터 해가지고 이 오글거리는 대사까지 포함해서 네. 네, 우리 준호 군은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 목소리 한번 내봤는데 네, 건축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어렵네요. 네. 저는 천생 남자인 걸로. 네, 네. 네. 저는 디노 군 목소리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좋았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네, 어떤 걸 느꼈나요? 정말 저희가 이런 대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네. 일상생활 속에서 진짜로 일어난다면 네. 정말 이런 건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추억과 기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정말 이 소설극장의 마지막이란 게 참 네. 정말 아쉽네요. 아쉽네요. 네. 소설극장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와우. 정말 아쉽게도 저희 게스트 디노 군은 네. 이쯤에서 안녕. 진짜요? 네. 디노 군 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제가 너무 끝나는 것처럼 얘기했죠. 네. 디노 군 오늘 저희와 함께 네. 방송한 소감 어떠세요? 네. 정말 형들하고 처음으로 라디오를 했는데 네. 정말 잊지 못할 뜻깊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고요. 네. 정말 다시 또 게스트를 불러주시면 정말 잘할 수 있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번엔 DJ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막내! 맞습니다. 욕심 좀 되겠습니다. 예, 욕심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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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가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파이팅! 네, 파이팅! 네, 이제 마지막 코너만을 남겨놓고 있죠? 네. 네, 여러분께 받기만 했던 이 마음 저희도 한번 표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시와 민규와 전하는 뿅뿅아 사랑해. 아, 네. 가끔은 여성스럽게 터프하게 따뜻하게 남자친구 버전으로 선생님 버전으로 아빠처럼 썸남처럼 어떤 버전이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버전으로 저희가 누구야 사랑해 전해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은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네. 첫 번째 글입니다. 송도희씨가 보내주셨고요. 호시오빠 최대한 오글거리고 느끼하게 말해주세요. 도희야, 난 있잖아. 네가 작아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 주머니에 넣고 보고 싶을 때마다 꺼내볼 거야. 사랑해, 베이비. 아, 네, 민규 군. 네. 아,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졸업하는 아쉬운 마음 그대로 담아서 카메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말해주세요. 최세리 선생님, 저 있잖아요. 선생님 정말 사랑했어요. 앞으로 못 본다고 하니까 너무 싫어요. 저 졸업 안 할래요. 졸업해야 돼. 해야 되는데. 네, 고3 수험생인데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 너무 힘들어요. 호시 오빠가 멋있는 목소리로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주시면 힘이 날 것 같아요. 지수야 사랑해. 네, 그리고 끝까지 힘내. 화이팅! 화이팅! 네, 김윤지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민규가 카메라를 향해서 손키스 날리면서 말해주면 너무너무 행복해 할 것 같아요. 네, 수능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윤지야 사랑해. 수능 대박. 아자아자 화이팅. 네, 강민정 양이 보내주셨어요. 호시가 오글거리는 인터넷 소설의 남자 주인공 같은 느낌으로 카메라를 보면서 윙크를 날리며 말해주세요.
야 강민정, 너 오늘부터 내 거다. 그리고 완전 사랑해. 네, 안수빈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민규 오빠가 카메라 보면서 손으로 꽃받침을 하고 애교 있는 목소리로 말해주시면 정말 너무 기뻐서 기절할지도 몰라요. 수빈아, 따랑해. 따랑해. 네, 기타 작가 하루카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 왜요? 네. 왜? 일본 분이신가 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국에 친한 남자 동생이 없어서 네. 누나라고 불려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네. 이 기회를 통해서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네. 호시 씨가 애교 있게 말해주세요. 네. 하고도가 사랑해 배고파 많은 거 많이 사주세요. 네, 이수연님, 민규가 양쪽을 눈가라감 네 죄송합니다. 눈을 왜 감니까? 네, 이수연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민규가 양쪽으로 눈을 번갈아가며 네? 윙크하면서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연아 사랑한다. 아, 너무 사랑해. 진짜 사랑해. 윙크 잘하네요. 예. 네, 김선영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호시 오빠가 카메라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잔잔한 목소리로 진지하게 말해주시면 공부가 엄청 잘 될 것 같아요. 선영아 사랑한다. 내 마음 알지?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야 돼. 화이팅. 네, 우리 이슬아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네, 민규 오빠가 카메라에 손하트를 만들면서 완전 설레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주세요. 슬아, 안 자고 뭐해? 나 지금 너네 집 앞이야. 잠깐 나올래? 네, 호시 오빠, 네, 방미용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네. 호시 오빠가 여자친구한테 애교 부릴 때처럼 말해주시면 좋겠어요. 오고고 우리 오케이 많이 못해도 힘들었지 그랬지. 근데 우리 거 보고야 안는 사랑해. 아이고. 네. 네, 정인아님, 제가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고생하고 있거든요. 민규 오빠가 귀신 꿈꿨던 톤으로 이렇게 말해주시면 힘이 팍팍 날 것 같아요. 이나 양 힘내. 꼭 나을 수 있을 거야. 오빠가 많이 사랑한 거 알지? 네, 오채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매일 밤 10시까지 야자하고 집에 돌아오면 너무 힘든데요. 호시 오빠가 다정다감하게 이렇게 말해주면 힘이 불끈불끈 날 것 같아요. 채린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어. 집에 조심히 들어가고 오빠 걱정되니까 집에 도착하면 전화해. 네, 오늘 저희가 읽어드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일단 정말 너무 많이 보내주셨는데 네. 저희가 다 못해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그러게요. 네,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정말 저희 다 꼭 읽어드리는 그런 내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네, 세븐틴의 20이 아니군요. 세븐틴의 Rock. 사라지는 널 온몸이 굳어 눈으로 마주칠 수 있는 걸 Rock은 네 결정에 한마디로 부탁연해 열쇠가 없을 때 달콤한 말이 참 성책 나 평소에 널 연구해서 공부를 매겨 대패도 던져보여줄게 Yeah, just right now 모든 게 멈췄어 걸린 건지 Yeah, yeah 깊은 밤에 빠질 듯한 향에 취해버렸어 감각을 깨워
개미 내 친척들을 타고 타고 뛰었던 게 It's just right now 모든 게 멈췄어 안산대학교는 글로벌합니다. 글로벌 현장학습, 해외 취업으로 앞선 대학. 안산대학교는 웰리스합니다. 웰리스 창의인재 양성 특성화 대학. 글로벌로 앞서가는 안산대학교에서 웰리스 인재로 성장하세요. 나를 알아주는 대학, 안산대학교.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윈. 공인중개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도 에듀윈. 사회복지사 합격도 에듀윈. 우리 모두 다같이 에듀윈. 에듀윈은 합격이다.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윈. 안녕하세요, 이현복 셰프입니다. 팔도 짜장면 아세요? 갓 볶아낸 야채에 불맛 돋는 춘장을 쫙. 이래야 진짜 짜장면이죠. 오늘 팔도 짜장면 한 그릇 어떠세요?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팔도 짜장면. 자세히 봐야 예쁘고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는 말, 여행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시간에 따라